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월러스 오디오의 신작 로어 리버스 사운드스케이프 제네레이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러스 오디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로어 페달은 리버스 딜레이, 리버브 이펙터를 통해 타임 워핑 스타일의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독특한 페달입니다. 직렬로 연결된 두 개의 DSP 칩은 각각 아날로그 피드백 패스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리버브 딜레이, 옥타브 업다운 리버브, 타임 스트레칭, 피치 시프팅 등 다채롭고 실험적이며 환상적인 앰비언트 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내장된 다섯 개의 기본 알고리즘과 정교한 컨트롤러로 연주자가 상상하는 톤의 색채를 자유롭게 그려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리버스 딜레이랑 리버스 리버브를 섞어서 만들어지는 사운드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 월러스 오디오가 이 공간계에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 뭐 버즈비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연주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펙터 타임즈에서 제일 월러스 오디오가 고마운 이유가 뭐냐면 꾸준히 이렇게 신작을 내준다. 맞습니다. 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다라는 게 참 기분이 좋네요. 외관부터 네.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첫 번째 피드백 패스의 게인 양을 조절합니다. 선택된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파라미터 값을 조절합니다. 리젠. 두 번째 피드백 패스의 게인 양을 조절합니다. 역시나 선택된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파라미터 값을 조절합니다. 모드. 웹 시그널에 적용될 모듈레이션 효과 양을 조절합니다. 모드 노브로 모듈레이션 레이트 값을 조절하려면 바이패스 스위치를 누르고 홀드하면 됩니다. 믹스, 웻과 드라이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X, 선택된 프로그램에 따라 각 파라미터 값을 조절합니다. 타임, 역시나 선택된 프로그램에 따라 타임 팩터를 조절합니다. 톤, 선택된 프로그램에 따라 각 필터링 파라미터를 조절합니다. 프로그램, 다섯 개의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은 리버스 딜레이, 리버스 리버브. 2번은 리버스 딜레이 옥타브 업 리버브, 3번은 리버스 딜레이 옥타브 다운 리버브, 4번은 리버스 리버브 포워드 리버브 듀얼 리버브고요. 5번은 피치 딜레이 플러스 피치 딜레이 듀얼 딜레이입니다. 탭템포 스위치, 탭템포 스위치로 딜레이 리버브 타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멘터리 펑션, 탭템포 스위치를 홀드하면 순간적으로 레이트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바이패스와 탭템포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탭 LED 컬러가 변경되며 다이브나 라이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이브는 레이트 값이 감소가 되고요. 블루 컬러로 표시가 되고요. 라이즈는 레이트 값이 증가합니다. 그린 컬러로 표시가 됩니다. 지금 그린 컬러이기 때문에 라이즈겠죠. 요거는 네. 이따가 테스트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홀드를 눌러서 어떤 느낌으로 변하는지 정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을 1번을 선택을 해볼게요. 아이고. 그렇죠. 굉장히 이 뭐랄까 이 익숙하지만 또 생전 처음 듣는 네?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2번 프로그램 요거는 리버스 딜레이의 옥타브 업 리버브가 조화롭게 섞인 사운드입니다. 되게 신비로운 소리가 나네요. 프로그램 2번에서는 엑스노브가 리버브의 효과의 잔향을 조절을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한번 많이 줘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3번으로 가볼 거고요. 3번은
이 리버스 딜레이의 옥타브 다운 리버브입니다. 네. 프로그램 3번에서 톤은 리버브, 로우 패스와 하모닉 디스토션을 조절을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올려서 사운드 변화를 그렇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4번으로 변경을 해볼 텐데 4번은 리버스 리버브와 포워드 리버브 듀얼 리버브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프로그램 4번에서는 타임 노브가 리버브 효과의 타임과 스트레칭 정도를 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타임을 좀 짧게 가져가 볼게요. 네. 마지막 사운드를 듣기 전에 제가 이 상품 설명을 읽으면서 타임 스트레칭? 이 타임 스트레칭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C 공간을 이렇게 약간 잡고 이렇게 폈다가 폈다가 그죠.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느낌이 실제로 이 공간에서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우주에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그쵸, 그쵸? 때 이렇게 막 사람이 예. 이렇게 막 휘잖아요. 뭐 어떤 네모난 형체도 이렇게 휘어버리고. 네. 그 저도 치면서 지금 그런 느낌을 많이 봤는데 월러스가 확실히 그 딜레이를 만들 때 이제 공간계를 만들 때 아니면 뭐 리버브를 만들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뭔가 다크하다. 맞아요. 그리고 뭔가 좀 신비로운 소리를 만들어낸다. 근데 역시나 그걸 뚝심 있게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5번으로 변경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 이 프로그램 5번은 피치 딜레이와 피치 딜레이가 결합되어 있는 사운드고요. 듀얼 딜레이입니다. 이 상태에서 연주를 해주실 때 제가 이 모멘터리 펑션 탭템포 스위치를 누르면서 지금 라이즈로 돼 있기 때문에 레이트 값이 증가하는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화이트 값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두 개를 동시에 눌렀을 때 파란색으로 바뀌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짜로 계속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친구가 단순히 이 딜레이와 리버브를 섞어놓은 것이 아니라 리버스 사운드스케이프 제네레이터라고 명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로 공간과 시간을 잡고 이렇게 흔들고 꼬고 뒤틀고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 정말로 묘하게 들고 있다. 이게 치면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앰비언트 사운드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 제품을 만약에 구입을 하면 어떻게 쓰고 싶냐면 지금처럼 믹스 값을 과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줘서 메인 리버브나 메인 딜레이에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사운드가 연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이런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를 내는 이펙터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출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월러스 오디오가 이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네. 은총 씨 먼저 루어 리버스 사운드스케이프 제네레이터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창작에 도움이 되는 이펙터 이렇게 드릴게요. 뭐 요즘 이제 음악을 만드는 이 시대 흐름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특정 코드 아니면 뭐 선율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해야 돼 있고 우리가 주로 쓰는 악기 편성들이 뭔가 딱 정해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뭔가 사운드로 뭔가 탁 이렇게 어떤 시그니처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서 밴드 음악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뭐 기타리스트가 뭐 마샬에 뭐 라스퍼 빡중빡 뭐 이렇게 해서 뭐 멋진 리프라든가 라인을 하는 시대는 좀 많이 지난 것 같고 한음을 치더라도 되게 유니크하고 맞습니다. 그 음악에서 이제 그 컬러가 되고 그리고 아니면 혹은 음악의 그 시그네처가 될 수 있는 그 이제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면서 그 음반의 그 어떤 음원을 실어내는 것들이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샘플도 많아졌겠죠. 근데 이제는 안 그래도 기타리스트는 할 게 많은데 정말 기타리스트한테 요구하는 시대가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전 같으면은 굉장히 무겁고 헤비한 장비로서 이제 이런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점점 편의성이 좋아지고 작아지고 들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제 세팅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편의적인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페달들이 있으면서 훨씬 더 좀 음악적이고 좀 되게 창의적인 사운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정리해 주셨고요.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돈의 멀티버스 이 닥터 스트레인지 대원돈의 멀티버스가 개봉한 지 좀 됐는데 약간 요즘에 이 모든 컨텐츠들 그리고 사람들의 이 화두인 것 같아요. 이 뭔가 이 예전 같으면 이렇게 사운드 하나로 진짜 시공간을 이렇게 뒤집고 꼬고 비틀고 이런 느낌을 연출을 하려면 녹음실에 들어가서 엔지니어의 힘을 빌리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페달, 컴팩트한 사이즈의 페달 하나로 무대 위에서 맞습니다. 그냥 관객들을 그냥 막 저쪽으로 보냈다가 이쪽으로 보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멋있는 이펙트였던 것 같고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8.5 예,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런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네. 저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뭔가 정말로 생전 처음 듣는 듯한 묘한 느낌의 이펙트들 이거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매장에 입고가 됐으니까요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